네. 나무 두께 살을 빼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살대와 기둥 부분 등을 조립하기 위해서 묶음 작업을 하는데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나누기 위해 먼저 잣대를 나무로 잣대를 이용으로 만들어서 제가 이걸 작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어놓은 기준점으로 해서 똑같은 사면이 똑같이 나오기 위해서 똑같은 짓으로 계속 묶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심상의 난간 부분으로서 전통적인 완자 모양이 반복되는 백골 작업을 하였습니다.